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육지원사업 검토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기반교육 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기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제 그런 교육청 본연의 사무인 교육청 연계사업을 아산시가 조정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할 시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김지철 교육감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여부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연계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송남 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려 1억 7,522만 2천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1인당 연간 460만 원 지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학교의 1인당 방과 후 지원 사업은 8만 7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에게 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남중을 포함하여 도보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예각 지역 소멸되어 가는 소규모 학교에 3천만 원씩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학중 특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적인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섬뜩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육감이 말하는 그 학생, 피해를 본다는 그 학생과 그 부모는 누구입니까? 기득권자들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남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 교육감의 자세와 형평의 원칙이 교육사업 전반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눈감아주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아산시는 그동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왔던 재정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쓸 것이 아닙니다. 교육 분야에 그대로 쓸 것입니다.